안녕하세요, 다크입니다. 요 앞에 올린 그 탈돌개 법사 가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그 돌개 고정 노하우라고 할 것까지 있나? 아무튼 어떻게 고정을 하는 게 좀 편한지 아니면 파트플레이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짤막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방송 중에도 그렇고 길드분이나 아니면 뭐 시청자분들이나 많이 물어보시던 건데 제가 법사를 크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돌개 고정하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경험도 좀 있는 편이라고 생각해서 처음 파티 플레이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돌개 법사에 이번에 입문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보시죠. 일단 보통이니까 1균을 들어가서 한번 맵은 똑같이 생겼으니까 돌개 고정을 좀 해볼까요? 이게 저같은 이거는 되게 쉬운 맵이 나왔네요. 보시면은 그냥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이런 데는 그냥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고정하는 방법이 정답은 아닌데요. 그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 여기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있고 돌개를 꼽잖아요. 그럼 마우스 커서 위치랑 제 캐릭터랑 시소의 양 끝이라고 생각하고 요 중간에 걸치는 데를 그 무게 중심점 있잖아요, 이거 삼각형 기둥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잘 균형을 맞추면은 고정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커서를 찍어야 되는 쪽은 꼭 자기가 이동 못하는 지역. 그리고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고정은 다 쉽고요, 가장 어려운 거는 여기에 막 키 큰 망치 군주 몹이 여기 아래 껴 있어서, 그러니까 보시면은 제가 이거를 욜로 마우스를 쓴 상태라서 이게 이동할 수 있는 지형이나 없는지 몹을 안 찍은 상태에서는 색깔이 파랗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양 바뀌죠. 그 욜로 마우스를 끈 상태에도 모양이 바뀌잖아요, 커서 모양이. 이렇게 빨간색이 돼 있는 상태에선 고정이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커서가 몹을 찍혀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망치 군주가 아래 크게 있으면은 거기에 고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망치 군주 타겟으로 돌개가 써지기 때문에. 네, 그게 편하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고정하면 되고. 그리고 이 맵은 쉬우니까 다음 맵까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런 데도 되고 주로 이거는 대균에 똑같이 있는 맵이니까 고정하는 위치를 좀 알려드릴게요, 나오면 쓸 수 있게. 그리고 다음 층으로 가보면 이 맵은 거진 돌개를 하시는 분들이 고정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요렇게 생긴 바위 있죠. 요렇게 생긴 바위가 나오면 고정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보통은 여기 입구에서 가까우면 정해가 있을 확률이 좀 적으니까 좀 더 가는 편이고요. 요런 데가 좋죠. 이렇게 되면은 위에 아래쪽에 정해가 좀 있을 수 있어서 몰아다가 고정을 하기가 편하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고정이 돼 있는데 TV라면은 조금 실수로 딱 붙였는데 조금 떨어진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고정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못 움직이는 위치까지 커서를 대놓고 강제 이동 키를 한번 눌러서 캐릭을 딱 붙여주세요. 그러면은 다 돼요. 그리고 고감이 잠깐 끊겼을 때 옆에 뭐 그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뚱뚱한 애, 아 골고루 같은 애가 때리면 넉백 같은 거 당하잖아요. 아니면은 정의 속성의 밀치기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자리 움직이니까 조심하시고, 시공의 구멍 같은 경우에도 서포트들이 못 맞아주는 경우가 생기면은 자기가 타면은 다시 들어와서 걸어드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 주시고요. 아싸 죽순. 그 다음에 이 맵도 이 맵은 이런 데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 대로 하면 엔간하면 다 돼요. 고정이 그 요런 계단 쪽도 되긴 하는데, 그 돌개 법사가 고정을 할 때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고정하기 편한 위치에 하는 게 아니고요, 딜각이 많이 들어가고 작살이 어디 있는 몹을 끌어오는데 그 자리에서 작살이 몹을 끄는데 방해가 되는 자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몹이 있다고 해봐요. 여기에 몹이 있는데 여기다 고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수도가 용오름을 땡기고 막 이래가지고 끄는데 되게 방해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엔.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기다가 고정을 하면은 여기가 각이 좀 좁아서 고정이 저기보다는 어렵긴 한데 그래도 되거든요. 아 비전력이 잘 안 차네. 왜 안 돼? 원래 돼요. 제가 못하는 거예요. 아 네. 네, 이렇게 고정되잖아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세워진 상태로
여기서 작사를 땡기면 여기 있는 몹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보단 여기가 더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도 되고 위로. 그리고 이 맵은 조심해야 될 게 그 뭐야, 만약에 여기 위에 고정하는데 딱 요 정도 해야지 여기 위에 몹을 찍어서 고정을, 아, 돌개를 쏴버리면 요쪽에 나가거든요 돌개가.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 맵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리고 1균을 돌 때 그 맵의 신단 자리를 좀 신경을 쓰시고 싶으시면, 1균을 돌 때 신단이 나오는 위치는 대균에서도 신단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 거 눈썰미 있게 좀 지켜보시면 되고, 그 다음 작사 잘 하시는 분들이 아니까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면서 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넓은 구역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이 맵은 그 요런데 아까 거기랑 똑같이 생긴 지형. 날 살려줘.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거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잘 보면은 뾰족하게 튀어 나와 있는 위치에서 딱딱 고정이 아니라 좀 왼쪽에서 이렇게 전 내려요. 이렇게 하면 고정이 잘 돼. 아까 거기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근데 봐봐, 취향에 따라서 갈리는 거라서 아싸리 그냥 요 멀리 있는 거를 끌어올 때는 요 입구 근처에서 그냥 고정을 해주고 자기가 고감 죽으면서 왔다 갔다 하기 편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쭉 다 모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하고, 그거는 뭐 작살이랑 맞춰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운수 같은 경우에는 요번 시즌은 주의해야 될 게 힐이 안 끊기게 조심하는 거랑, 그 다음에 용오름이 작살한테 방해가 안 되게 잘 쓰는 거랑, 그리고 신성 부두랑 운수가 둘 다 신경 써야 될 건데, 신성 모독자나 비전 꼭지점 이런 게 최대한 법사한테 안 생기게 조금은 거리를 벌려주는 게 좋아요. 이 맵도 똑같네. 이거는 다음 맵까지 걸어가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설명을 했던 맵이니까. 돌개 고정 어려운 맵 하나 설명해 주시면 그거를 현상금에서 찾아서 들어갔다. 아, 여긴 너무 쉽죠? 대랑. 안 되는 데가 없다 보시면 돼요. 여기 되고. 여기도 되긴 하는데, 요런 데선 잘 안 하죠. 요런 데선 고정 잘 안 하죠. 왜냐면은, 목들이, 보통은 이거는 거의, 확정적으로 이 맵을 볼 때 쉽게 보시는 분들은 서포트 전부 다한테 해당되는 건데, 여기 이렇게 꺾이죠? 그럼 길은 이쪽이에요. 왼쪽 아래 그렇게 가시고, 네, 두꺼비 고정도 똑같아요. 여기 고정되고, 보통은 이런 지형에 하는데, 이런 지형에 고정을 많이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만큼을 다 끌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좀 더 가볼까요? 이렇게 생긴 지형이 나오면 보통 위쪽에, 아유 왜 버벅여. 1균이랑 대균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요런데 고정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데는 고정 잘 안해요. 왜 안하는지는 다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생긴 거는 다리 아니면 출구인데 보통은 출구겠죠. 이게 보시면은 그 이 맵으로 따지면 여기에 고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 잠깐만 이거를 커서를 바꿀까. 네, 여기에 고정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되고, 여기 고정 이런 식으로 고정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벽 있는 맵이 좀 어렵죠. 저도 잘 못해요. 병영 한번 뜨면 좋겠는데 여기는 안 뜨는 맵이니까 병영으로 가볼게요. 현상금 퀘스트를 타고. 그런데 똑같긴 한데, 이런 거는 요런 데서 혹시 고정할 일 있으면 요런 데 되던 것 같은데, 많이는 안 해봤는데. 예, 여기도 되죠. 이렇게 기역자로 튀어나와 있는 데면 다 돼요. 모서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고정이 되죠. 잘은 안 되는데 요 위에서 아래에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고요. 여기 등도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모서리에 딱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런 지형이 대균에서 나오면 여기에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돌개를 고정하는 자리는 주변이 넓은 벌판이고, 그 다음에 고정하기 쉽고, 그 다음에 여기 90도 빼고 딜이 다 들어가잖아요. 이런 자리를 잡는 게 좋아요. 여기도 용암 이펙트긴 한데 똑같이 그냥 고정이 되는 위치고요. 용암이긴 한데 그냥 벽으로 막혀있다 생각하시고 고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조금 더 만약에 여기서 정해가 여기서 안 끌린다 그럼 여기로 가서 요렇게 여기 잘 보시면 살짝 요렇게 튀어나와 있는 데 있죠. 여기도 그냥 벽이랑 똑같으니까 고정이 될 거예요. 좀 잘 맞추면 돼. 이런 식으로 되죠. 아, 못 갖다 대면 설정 바뀌는 거, 그냥 있을 때 이렇게 색깔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맵에서 몹을 갖다 댄 상태로, 몹을 이렇게 갖다 댄 상태로 마우스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갖다 댄 상태에서 또 한번 바꿀 수 있어요. 요런 마우스가. 문의 고정이 좀 어렵죠. 저도 문의 고정은 잘하는 편이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잘하시는 법사분 얼마 없어요. 되게 잘하시는 분들만 하는데,
이 정도에서 걸면 되든가 조금 왼쪽 이렇게 해서 이게 찍는 위치가 되게 위험한데 아 되게 어렵다 비전력이 없어서 여기는 되는 문이거든요 고장이 여기가 돼버렸네 저도 이게 아다리가 안 맞으면 잘 할 일이 없어서 연습을 딱히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되시는 분들이 예, 이렇게 딱 맞아야 돼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딴 때보다 좀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게 몹이 없어서 잘 보여서 그래요 지형이 실제 실전에서 쓰려면 진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뒷고정은 여기서 하려면 좀 감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쉽고 같은 식으로 하면 되고 여기가 진짜 어려운데 뒷고정은 가능하면 안 하는 거를 추천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걸 뒷고정하는 위치를 정확히 찍어도 요 아래 몹이 있으면 안 돼요 실전에서 됐다 고정 됐네요 여기다 놓고 하니까 되긴 되는데 조금 세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여기에 몹이 큰 게 있으면 고정이 안 돼요 네 여기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파티에선 이런 자리는 딜을 효율적으로 넣기 위해서 피해주는 게 좋죠 네 여기는 진짜로 힘들어요 그래서 병영맵을 싫어하는 거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런 자리도 솔직히 고정하면 병영맵 좋거든요 근데 아다리가 안 맞기가 쉬워서 왜냐면은 요런 자리에 신단 나와버리고 막 이러면 아 그 정에 모여버리고 이러면 빼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병영맵이 괜히 기갱해서 엔간하면 거르고 간다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문고정은 다 똑같고 이런데 좋고 이거는 오른쪽 왼쪽 다 되는데 이상하게 힘든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든가? 여기 이상하게 힘들던데? 제가 못하는 건지 여기가 되게 힘들던데 이게 이거랑 똑같이 생긴 지형인데 잘 안 되는 데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튼 그리고 돌게 할 때 있잖아요 막 편집증 깔려있고 진짜 지옥 같은 경우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법사가 만약에 공팍 같은 데서 만났는데 법사가 못 세우겠어요 그러면은 돌게 법사가 못 세우면은 막 바로 이런 거 치지 마시고 그냥 옮겨줘요 네. 다 잘하란 법 있으니까 처음부터 서로 맞춰가면서 하는 거지 이런데도 원래는 돼야 되는데 위쪽에 몬스터가 있으면 힘든 구간 중에 하나고요 방금도 오른쪽 몬스터 찝힌 것 같은데 전 이런데는 되게 힘들어서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왜냐면 근처에 좋은 데도 있고 그리고 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서 잡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요 일직선으로 전부 다 이동 불가 지역이니까 이렇게 걸면 돼요 여기 왼쪽도 같은 원리로 되고 네, 병영은 이제 여기 입구인데 입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렇게 생긴 데서 여기 입구가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는 요런 데 걸어도 되고 그냥 요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데 다 걸리거든요 여기는 신기하게 이런 데 거는 아 여기는 또 팁이 달라요 그 여기 모서리 잘 맞춰서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여기 끝까지 딱 들어가요 자기가 모서리에 그 다음 위로 쏘면 여긴 고정이 돼요 요렇게 생긴 작은 용광로 같이 생긴 거 있죠 그건 이렇게 고정하면 되고 네 큰 몹이 있으면 좀 힘들어요 고정 그렇게 해서 여기 병영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짜증나는 데 뭐 있죠? 아 하수구 일단 운하로 들어가면 하수구랑 똑같이 생겼죠? 이런 데는 당연히 되는 거고 요런 데도 되고 여기는 잘 맞추면 되고 보통은 이렇게 생긴 지형에서 하는데 여기가 포인트고요 여기 되고 여기 돼요 다 마찬가지 원리로 하면 돼요 꼭지점에 선다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요 기둥도 되긴 하는데 약간 삐딱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고정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되고 요런 기둥도 되는데 이런 기둥에 고정하는 경우는 뭐냐면 이거 왜 안 돼 원래 되는데 제가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법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하시는 곳인데 이런 데도 되고 이런 데가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할 때가 뭐냐면은 진짜로 긴 아우토반 같은 하수구를 달리다가 요런 구조물밖에 없는데 거기에다 걸어야 될 상황이 나오잖아요 신단이랑 정예몹 두 마리가 만약에 겹쳐서 그냥 쭉 달리는 거기에 나왔다고 해봐요 근데 바바님이 끌 자신이 없는 몹이야 그러면은 거기 근처에서 걸어야 되잖아요 모서리가 아니어도 예.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이렇게 쭉 달리다가 고정할 때가 나오면 이런 데 걸어달라는 얘기죠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 옆에 신단이 있는 거랑 같이 까갖고 잡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여기는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는데 별로 차이 없어요 요 두 개는 근데 정예몹이 가까운 쪽에 걸어주시면 돼요 요렇게 생긴 건 똑같이 생긴 데가 대균에서도 나오니까 이 기억자 두 번은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걸어주시면 될 것 같고 하수구는 이 정도로 할게요 말해달라 하셨으니까 입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보스 잡을 때만 고정하긴 하는데 여기랑 이거는 뭐 쉽죠? 그 다음에 여기 되나? 이 입구는 안 될 텐데
이 입구는 그냥 끝까지 가서 여기다 고정되나? 되는 데가 있었는데. 근데 입구에서 잡는 경우는 거의 없고 좁은 방 가서 잡거든요. 코르부스에서 나오면 이런데도 당연히 되고 여기 되고. 여기가 이런 기둥이 좀 힘들잖아요. 일단 넉백이 있으니까 몹을 잡고 해볼게요. 여기도 똑같이 이게 기억자 벽이라고 생각하고 고정을 하시면 되는데, 늘 그렇듯이 뒤에 몬스터나 방금 구조물 때문에 돌개가 샜죠? 몹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욜로마우스를 쓰시는 분들은, 저는 돌개 고정을 좀 잘하기 위해서 욜로마우스를 쓰는데, 법사할 때는 이렇게 몹이 껴있는 상태에서 빨간색이 되니까 눈에 잘 들어오잖아요. 마우스 상태가 파란색일 때만 고정을 시켜요. 전 그게 편해요. 빨간색이면 눈에 팍 띄니까 돌개 고정이 안 되는 상황이란 걸 금방 알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요 문도 뭐 같은 식으로 해가면 되고, 요런데도 좀 맞추기가 힘든데 이렇게 하면 되죠. 문 사이? 요런데? 요런데도 그냥 기둥이라 생각하고. 코르부스 문은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에요. 몹이 껴있으면 어려운 거지. 이렇게 그냥 기억자 모서리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고정을 하시면 코르부스 문은 괜찮고. 이런 것도, 아 여기 아까 했지? 여기가 좀 힘들어요 생각보다. 지금은 운 좋게 한번 고정이 됐는데, 여기가 이게 깨지잖아요 여기 벽이. 그 다음에 고정을 하기가 생각보다, 어? 잘 되네? 왜 잘 되지? 여기 원래 안 돼요. 여기 잘 안 되는 자리인데? 예, 여기 원래 안 돼요. 제가 지금 아다리가 잘못해서 된 거예요. 여기 안 되는데, 원래 잘 안 되는데 여기 해주면 좋죠. 그리고 이런 공간이 나오면은 보통 여기다 많이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 오막맵에서. 만약에 여기 몹이 껴있는데 여기다 고정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거를 끌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요런 데다 하는 것보다는 돌개 각이 이만큼밖에 안 나와도 이쪽에 걸거나 아니면 여기 거는 게 나아요. 작살이 뜨는 걸 생각을 하신다면. 그리고 요런 데도 당연히 되고요. 이제 이런 모서리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코르부스는 더 이상 다룰 게, 아 이런데, 이런데가 하나씩 나오잖아요. 이런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네 모서리 고정이 다 돼요. 정해가 가까운 쪽으로, 그리고 끌기 쉬운 쪽으로 판단을 해서 걸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아래 상이 되는 거, 여기 오른쪽 왼쪽 다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제 이 맵도 넘어갈게요. 이 맵은 이벤트 맵이기 때문에 그 대균에서 안 나오는 지역. 아! 그거는 좀 기본적인 거긴 한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단축키를 보면은 강제이동이라고 있어요. 강제이동, 저는 1번 왼쪽에 있는 버튼 있죠? 그 다운표 같은 거, 그걸로 설정을 하는 편인데,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캐릭터가 무조건 이동한 그 자리로 이동하는 좌클릭 버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스킬 같은 거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커서를 대고 왼쪽 클릭을 하면 가서 말을 걸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커서가 몹 위에나 NPC 위에 있어도 강제 이동을 하면 가까이 이동을 해서 안 되죠. 보면은 좌클릭으로 찍을 때는 바닥에 이동을 하면 이렇게 생기잖아요. 아래 보이시죠? 마우스 커서 옆에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찍을 때마다 빨간색 그 주황색 동그라미. 그래서 NPC한테 말을 걸 때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강제 이동을 할 때는 마우스 위치에 정확하게, NPC에 걸쳐 있어도 마우스 위치에 정확하게 주황색이 떠요. 이렇게. 그리고 말 안 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맵으로 귀찮은 게, 혼돈의 요새는 노하우 같은 게 있거든요. 보면 강제 이동은 클릭으로 못 바꿔요. 마우스 왼쪽 오른쪽은 디아에서 설정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왼쪽 버튼을 강제이동으로 바꿀 수 있긴 한데, 저는 그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디아에서 허락 안 한 거라서. 근데 저는 그냥 헬퍼 말고는 잘 안 써요. 욜로 마우스랑 그거 두 개는 별로 문제 없는 거. 이런데도 여기 고정 이런 거 다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런 데서 안 잡고, 만약에 이 맵이 나오면, 아 이거는 요 맵은 안 나오고, 이 지형은 안 나오고, 나오는 지형에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당연히 모서리니까 되겠죠. 아. 요런 데가 고정이 잘 힘들거든요 생각보다. 실전에서 하면 여기도 기역자인데, 기역자라기보다는 돌개각이 조금 좁은 기역자죠. 여기 딱 모서리에 걸치고 그냥 기역자 모서리라 생각하시고 걸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여기도 되고. 그러니까 보통 맵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요 아래쪽에 사거리에 돌개를 걸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몹을 작살이 다 끌어오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팁을 또 드리자면 그 번개 빠지직 하는 신단 있잖아요. 그거는 한방 재수없게 맞으면은 법사가 약한 경우에 아니면은 뭐 공간 같은 게 잠깐 빠진 경우에 불변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쪽에는 가능하면 안 잡아주는 게 좋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없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번개 빠지직 하는 게 요런 데도 당연히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데 좀 위험한 게 몹이 걸리면은 또 풀려갖고 이렇게 조그만 네모는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여기에 혼란마 같은 거 있으면 안 되니까. 요런 데가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리고 이렇게 십자로 요런 데가 좋아요. 요런 데가 보통 신단이 요런 데 많이 뜨거든요. 요 넓은 데 아니면 이 맵에서. 그래서 신단이 있는 위치에서 한 블럭 이동해서 요런 데 딱 걸어주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신단이 있는데 바로 앞에 잡으면 좋을 때도 있긴 한데 요 그게 굳이 따져보면은 신단 위치로 몹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딜로스가 생기는 거라 저는 한 계단 좀 옮기는 편이에요. 생각을 하면서 할 때 돌계 생존은 운수가요.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충격포탑이 있으면 대균에서 진짜 아프니까 웬만하면은 요런 데는 자리 안 잡으시는 게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누가 안 알려주면은 굉장히 까다로운데 알려주면은 쉬운 거라서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다음에 말씀 안 드리게 비단 돌계가 아니어도 다른 서포트 분들이 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까 누가 말씀해 주셨지 이런 데 좋아요 이런 데 이런 식으로 네 이 맵은 이거 말고는 설명드릴 게 없네요 이 맵은 특이점이 없어요 아 특이점이라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그런 말 같네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특이사항 이거 말고는 아! 이 맵이 그리고 그 보스 잡을 때 이런 데서 하잖아요 보스가 순간이동 많이 하는데 근데 여기는 고정 스팟이 4개가 쉬운 데가 근처에 있어서 이런 구간에서 보스전을 하면 좀 좋더라고요 순간이동을 많이 하는 보스도 물론 꿀보스가 뜨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오징어 같은 경우엔 부두가 잘해야 돼요 부두가 잘 땡겨줘야 돼요 이런 데인데 이거는 대균 지형이 없으니까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이막 맵은 대표적인 꿀맵 중에 하나예요 운영법이 거의 고정화되어 있다 싶어가지고 고단팟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렇게 꺾이는 부분이 돌계 고정이 굉장히 쉽거든요 이런 거 위주로 진행을 하시면 되되 아 이 맵이다 이렇게 생긴 입구에서 나와서 보스 같은 거 잡을 때 그러니까 이 맵은 층 넘어가서 이 맵이 나오면 신단이 여기 있는데 킵해야 할 경우 있잖아요 그럼 요런 데 그냥 걸면 되죠 이런 건 뭐 지금까지 보셨으면 이제 응용 가능하신 부분일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기둥도 다 돼요 이런 기둥도 다 되는데 몹이 낄 확률이 높아서 가능하면 안 하는 거고 되긴 다 돼요 요런 동그라미 지역도 되고 보스전 할 때는 많이 활용하면 되죠 왜냐면 보스전은 잡몹이 거진 없다시피 하니까 이런 식으로 기둥도 똑같이 응용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좋은 지형이 요거예요 요렇게 꺾이는 지형 있죠 이런 경우에는 아주 높은 확률로 여기에 요 위치에 신단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대규 맵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요 아래 이만큼의 몹과 요 위에 이만큼의 몹을 다 몰아올 수 있잖아요 돌계 고정이 굉장히 쉽고 비전 꼭지점이 많이 깔리고 막 죽을 것 같은 경우에는 수도한테 말하고 요로 바로 옮길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지형이에요 여기에는 나오면은 그냥 고정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경우에는 맵이 막혀있는 거고 이런 데는 법사는 갈 일 없죠 작살이 데려다 줄 거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곳이 보이잖아요 그럼 요쪽에서 앵간한 건 털고 가야 돼요 일반 몹은 적어도 정해만 끌 수 있게 끌기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 돌계 고정은 패치 되겠죠 근데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요런데 고정할 일이 생기는데 똑같이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잘 못해요 몇 번 세요 고정을 할 때 돌계 고정 똑같이 아 이거는 맞다 이것도 설명드려야지 이거 여기 딱 붙여야 되는데 목 때문에 여긴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면 여기 위에가 지금 이동이 가능한 지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음 돌계가 위로 나가요 고정이 안 되고 위에 나가는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여기 기둥에 가려 있다고 해서 안 찍히는 게 아니고 요 기둥은 허상이고 뒤에 지형이 찍히니까 그래서 여기 딱 이동 불가능한 기둥에 찍어서 고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딱 요렇게 용오름, 네, 모든 매진은 면역이 있죠. 이런 데는 잘 할 일 없는데, 하게 되면은, 이렇게, 모서리에 고정을 시켜주면 되고,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설명드릴 건 다 한 것 같고, 이런 데, 아까 말한 게 불가피하게 기둥에 고정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맵은 불가피하게 고정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힘들죠. 지금 법사 위치 잡는 거 저 좀 힘들잖아요. 그래갖고 딱 잡았다 싶으면 이게 지금 제가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워요. 저도 처음 할 때 어려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몹들이 가려있고 그 다음에 스킬 효과 막 화려한 거 막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재수 없으면 넉백도 되고 막 이러니까. 네, 그 해보지 않으면은 몰라요. 그리고 돌계로 저번 시즌에 솔플 하신 분들이 되게 잘해요. 왜냐면은 상황에 따라서 돌계 고정은 그리고 거의 모든 위치에 다 된다고 보면 돼요.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짜여있기 때문에 돌계 고정은 안 되는 자리는 없고 법사가 쉽게 할 수 있는 자리와 어렵게 하는 자리만 있는 거예요. 다 돼요 그 점은. 얼음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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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는 고정이 어려운 맵은 아닌데 효율적으로 고정되는 자리가 정해지고 그 팟이 고착화가 돼 있어요. 지금 공팟 같은 데 가보면 이런 데는 고정이 다 돼요. 이렇게 뾰족뾰족한 종류석같이 생긴 데 여기 되고 여기 되고 그냥 갖다 대면은 고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도 되고요. 근데 이런 데서는 돌계 고정이 문제인 맵이 아니고 요런 구멍이 큰 데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딜로스가 생기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끌기 힘든 지형이라고 생각하시고 가급적 피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벽도 좀 애매하긴 한데 고정이 되거든요. 이런 거는 감을 한번 딱 잡으시면 쉽게 해요. 요런 데는 여기 당연히 되고 종류석 그 다음에 이런 지형 요 지형 있잖아. 맵 모양을 보세요. 맵 모양을 보시면 요런 지형 있죠. 요 지형이 꿀고정 자리라고 해요. 왜냐면은 여기다가 고정을 해놓으면 거진 200몇십도에 달하는 데를 길을 할 수 있고 요쪽 길에서 아니면 요 아래 지형에서 그리고 요 왼쪽 막힌 길에서 이런 식으로 끌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목을 한 바퀴 돌거나 막힌 길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 넓은 지형을 가장 넓은 지형의 목을 끌어서 한 번에 고정할 수 있는 자리가 여긴 것 같아요. 이런 맵이 나오네. 그리고 요런 좁은 길이 보이면은 가능한 모든 몹은 털고 가주시는 게 좋고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아까 대균에서도 나왔는데 요 위치가 신단 위치죠? 그런 경우에 위아래 정해가 하나 있을 때 아까 그 잘하시는 바바님이 이렇게 여기서 고정하자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에 아래 바바가 말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파티를 할 때 위치는 여기 아니면 여기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신단을 까고 나오는 정해도 바로 잡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또 넓은 지형이 하나가 더 모양이 있는데 그리고 모든 맵별로 입구 모양은 동일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건 그래서 대균을 많이 하신 분들이면 솔균이든 그 4인 대균이든 상관없이 많이 하신 분들이면 다 알아요. 저기 출구겠다. 저도 어느 정도 좀 아는 편이고 저는 맵은 좀 잘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알면은 많이 도움이 되죠. 요 앞에 출구 그러니까 딱 보고 맵이 출구 것 같다 싶으면은 여기도 신단 자리예요. 출구 같다 싶으면은 그 근처에서 몹을 다 털어서 잡고 가는 그런 운영이 필요하죠. 요런데 이런 지형은 여기나 여기 걸어요. 이런데 이제 이렇게 출구 딱 요기 이렇게 맵에서 요 부분만 보고 사람들이 아 출구네 그러더라고요. 잘하시는 분들이랑 하면 그 대균 맵은 이제 거진 운영 싸움이기 때문에 경험을 따라잡을 순 없죠. 그거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정랩이 낮은데 잘하는 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랩이 엄청 높은데 못하는 분은 디아블로라는 게임에서 찾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레벨업을 할 때도 경험에 따라서 레벨업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레벨이 높은 사람은 거진 다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좀 위험한 발언이어서 제가 정확히 말하는데 레벨이 낮으신 분들 중에 잘하는 분들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레벨 높은 분들 중에 못하는 분들은 진짜 드물어요. 네, 이거는 맞는 거 같아요. 여기는 아까 그 지형이 정렙 높아도 고대 안 나오는 분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법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정 정도만 하는 수준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이번 시즌은 서폿이 법사보다 훨씬 중요해요. 저번 시즌도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서폿이 법사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네. 이 정도면 다 됐죠? 더 궁금하신 맵 없죠?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 거의 모든 맵을 훑은 것 같은데